지난주에도 그랬나요? 계속 한자가 나오네, 그죠? 무슨 한자일까 이거는? 우리 이 한자를 읽어볼 수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아, 한번 읽어볼까? 네. 다비오니가 하고 싶어? 왜 이쪽을 해? 아, 내가 하고 싶어요. 이런 건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언행불일까지는 자신 있겠다가 치자에서는 점점 줄어들어. 아니에요. 언행불일치 맞아요. 언행불일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예, 알 텐데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 그치? 언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다 이런 의미죠. 언행불일치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이 달라. 아, 우리 착하게 지내 했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 했는데, 에,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거.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언행 불일치가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남녀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 연인들이 식사하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래요. 어머, 배가 터질 것 같아, 자기. 나 이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남자도 그래. 어, 자기야, 나도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이제 못 먹겠어. 아우, 이제 그만 먹자. 해가지고 나갔어. 그러더니 카페에 가서 그래요. 저기요, 여기 아메리칸 한 잔. 아, 여기 케이크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뭐예요? 언행 불일치야 이거. 배 터지겠다 해놓고 배 하나도 안 터져. 더 먹어. 예, 뭐예요 이거? 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그냥 애교야. 그런데 좀더 심각한 언행 불일치도 있어. 거짓말하지 말자 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좋은 말, 예쁜 말 하자 했는데 예쁜 말 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언행 불일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아, 쟤못 믿을 것 같아. 어, 쟤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신자야. 믿을 신. 뒤에는 똑같아.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신행불일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고 있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신행불일치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을 못 받아요. 아이고 너왜 그러니? 이러실 것 같아. 신행불일치. 언행불일치도 큰 문제긴 하지만 신행불일치는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보여야 할 것이 뭘까? 내가 정말 그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 안 돼.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씩씩하게 해야지. 시작! 아유, 그렇지. 아유, 이제 좀 낫네. 아유, 그렇게. 너의 믿음을 보여줘. 나의 믿음을 보여줘. 너의 믿음을 보여줘.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이 믿음을 보여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 있을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절한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 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을 보여줘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 중에 오늘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당연히 가족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가족이 계셨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의 몸으로 나오신 거죠. 그 여인의 몸인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 유년 시절을 또한 보내는 가운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 중에서 누가 있느냐?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야고보.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 무슨 특이한 게 있냐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에이 우리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했던 친구예요. 아, 신기하죠?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 그런데 언제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끝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는 동안에 야고보는 눈으로 딱 보고 와, 내 형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걸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인 야고보가 오늘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성경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따라해볼까? 참 따라해보자. 참 믿음 붙여볼까? 참 믿음.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너가 어려울 때 에이 나 이제 안 믿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너 힘들 때 에이 나 안 믿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귀찮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하다?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교회로 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시험이 있거나 힘들거나 또는 게을러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멀리 물러나고 이런 건 뭐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믿음은 뭐다? 그 모든 것들, 어려움들 이걸 어떻게 해? 뒤로 하고 또는 밟고 지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참믿음을 드러내야 될까? 왜 참믿음을 나타내야 될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 자신도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어.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학교에서 시험을 딱 치러.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자. 학교에서 시험을 딱 치르는데 선생님이 시험지 갖고 가, 이제부터 시험 시작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 편안하니 아니면 콩닥콩닥콩닥하니? 그렇지, 콩닥콩닥하지. 편안하면 이상한 거야. 콩닥콩닥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 100점 맞고 싶은데 못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지. 시험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시험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 시험은 항상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시험이 왜 필요하죠? 시험이 왜 필요하지? 시험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는 아, 나 다 알아요, 나 다 알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건 소용이 없어. 시험을 치러야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달마다 한 번씩 생활관에서 뭘 해? 시험을 반갑게 시험을 치러요?
반갑지 않지? 예, 50분 시험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떤 얼굴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우리야. 심각해 얼굴들이 막 심각하게 막 시험 치고 있어. 예, 그 얼굴을 보면서 행복한 얼굴은 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왜 그 모니터링을 해? 그 왜 시험을 치를까? 그건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를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니터링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의 정말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싶은 또는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시험이라는 것들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아, 이 친구는 정말 실력이 있구나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근데 실력이 없으면 헤매고 있는 거야.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실력은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실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볼까?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요.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일이 잘 안 되어서 힘들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다쳐서 아플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 참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 그럼 시험을 이기는 거야.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적어, 적어. 볼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적어. 말씀 적어. 예, 적어야지. 말씀 적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적으세요. 그 말씀을 보셔야 돼. 자꾸 보셔야 돼.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 시험을 이겨내가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는 애가, 견디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 이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복 덩어리로 주세요. 복 그냥 막 쏟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해요. 복된 사람은요, 시험을 참는 자고 견디고 이기는 자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을 견뎠어, 어려운 것들을 견뎠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떡하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이겨낸 그것이 이미 면류관이에요. 이미 면류관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면류관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고 견디는 자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이고 나에게도 그런 걸 주는 거야, 아이고 잘했어 하고 주는 거야.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따라해보자,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면류관을 딱 드리는 거야.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이걸 견디면서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참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것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고요? 따라해봅시다. 말. 말이에요, 말. 오늘 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눈으로 본 것 또는 내가 행하는 것,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 말. 말은요,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실수 참 많아요. 잘못해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아주 예쁘고 곱상하게 생겼고 멋진 친구인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는데 무식한 말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 친구가 멋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도 멋지게 안 보여요. 에이 이상하네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말은요 그 사람을 옷 입게 하는 거예요. 멋지냐 안 멋지냐를 보이게 하는 옷이에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도들이 말 조심해라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충고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요 연구를 했대. 사람이 도대체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할까 연구를 했대. 그랬더니 몇 마디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마디 할까? 한번 숫자 한번 얘기해 보자. 몇 마디 정도 할 것 같아? 200개? 천만에 그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예. 몇 마디 정도 할까? 천마디? 천마디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 학자가 얘기해 주는데요. 약 2만 5천에서 3만 마디 한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나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예. 이게 평균이래요. 평균. 예, 평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얼마나 말을 할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나쁜 말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도 있겠지만 나쁜 말들을 하면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읽진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뭐지? 말, 그렇지. 말을 타는데 혹시 말 타본 친구? 말 한 번도 안 타봤나? 아, 말 타본 친구? 아니, 들어봐요. 물어보게. 아,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봤거든요. 자, 다시. 아, 안 물어볼게. 에휴, 정말. 말 타본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꽤 많으시네. 아유, 물어볼까봐 겁나가지고 그냥. 아유, 정말. 왜 그래? 자, 여러분. 말을 타면요. 여러분 뭘 잡아요? 말 뭘 잡지? 곱비를 잡아. 맞죠? 맞죠? 그 곱비는 어디에 묶여 있죠? 말에 어디에 묶여 있어요? 말 제갈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제갈에 묶여 있어.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들 말 타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날 거야. 말 조금만 줄 알았더니 타보니까 어때요? 엄청 커요. 굉장히 큽니다. 힘도 엄청 세요. 말이 딱 타보면 와 보던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냥 그 드라마나 사극에서는 이리야 툭툭툭툭툭툭 나를 따르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멋지다 말 타는구나 이랬죠. 근데 타보면 달라요. 마음이 말이 엄청 커요. 힘도 엄청 세.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 세고 그 아주 그 튼튼한 말을 이 곱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재갈을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 큰 말을 재갈을 가지고 멈춰 워워워 하면 멈추고 탁탁탁 치면 톡톡톡톡톡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재갈을 통해 훈련된 거야. 그 조그만 재갈이 그 말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만 그런가? 아니 큰 배가 있어. 큰 배가 있어. 저기 대륙을 움직이는 큰 컨테이너 앞에 배들은요 운동장 4개 정도 되거든요. 축구장 4개 정도 되는 배가 있어요. 그런 배들은 엄청 커. 그래서 저 끝에까지 안 보여. 막 달려가야 돼. 그 정도로 큰 배가 있어. 그런데 그 배가 움직일 때 1등 항해사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돌리고 있어. 키 요만한 거 요만한 키를 돌린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그 큰 배를 이 키가 움직이게 해? 놀랍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산에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불 꺼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이 불이 왜 일어났지? 하고 막 조사하면 나쁜 아저씨들이 잘못해가지고 담배불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밭이나 이런 것에다가 쓰레기 태우다가 잘 조심 안 해가지고 불씨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불씨, 그 조그만 것들이 뭐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큰 불도 여러분 조그만 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요. 그 조그마한 것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욕, 별것 아닌 것 같은 시기, 별것 아닌 것 같은 질투, 별것 아닌 것 같은 험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 이 나쁜 말들이 나를 뭐한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따라해보자. 말 조심하자. 예수님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이 그냥 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 입술의 말. 이 입술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경고를, 이 말씀의 경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반 친구 중에서 미운 친구가 있어. 미워. 걔는 너무 생각할 때 너무 미워.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엄마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외쳤대. 나 너무 미워. 스트레스 확 풀리더래. 나 너무 미워 하고 막 소리 질렀대. 그랬더니 산도 이렇게 얘기하더래. 나 너무 미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요, 나 너무 미워 이러면 그 친구도 이렇게 나도 너무 미워 이렇게 하는 거야. 메아리 돼서 온다니까. 메아리 돼서 와요. 엄마가 그 옆에서 딱 보더니, 얘야 내 엄마 이렇게 하면 외쳐봐. 너 사랑해 이렇게 해보라. 엄마가 하라니까 했어. 너 사랑해. 아니 더 크게. 너 사랑해. 아니 더 크게. 너 사랑 크게 돼. 그랬더니 산이 어떻게 얘기해? 너 사랑해.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예쁜 말, 귀한 말, 아름다운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말들은. 그 친구는 나쁜 말이라고 막 스트레스 확 풀린다고 했는데 산은 자기에게 밉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말. 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숙제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쁜 말, 좋은 말은 이겁니다. 예전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그 여기 그 주보에다가 넣어놨는데 안 했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네. 하루에 세 가지씩 하는 거야. 뭐? 세 가지를 뭐 한다? 감사하는 말 또는 칭찬하는 말. 세 가지. 세 개만. 알았죠? 몇 개? 별로 많지도 않아. 세 개야. 여러분들 하루에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딱 세 번 한다니까? 얼마나 적어? 다시. 칭찬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예. 이 말. 이 세 가지의 말. 자, 옆에 친구에게 한번 보자. 옆에 사람. 자, 옆에 사람 또는 앞에 사람 한번 딱 자기 짝을 하나 만드세요. 우리 친구들.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한다. 아니면 칭찬 한마디 말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칭찬하는데 너 그냥 잘났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쁜 칭찬해야지. 그치? 잘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혜선은 민철이를 보세요. 민철이 딱 서로 봐. 다비언이는 우리 원이 보고 우리 빈이는 주은이. 주은이하고 그렇지. 빈이는 주은이. 내가 짝을 다 정해줘야 되나? 자, 정해봐. 자, 정해봐요. 연습하는 거야. 오늘 연습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칭찬. 딱 한마디만 하면 칭찬해보는 거야. 어떤 칭찬? 거짓말 칭찬 안 돼요. 진짜 칭찬하는 거야. 알았죠? 예. 자, 옆에 보시고 자 칭찬해봅니다. 시작. 자, 칭찬 받았어? 그러면 또 대받아 쳐야지. 멋진 칭찬 해주세요. 예, 칭찬하면 좋은 거예요. 기뻐요. 칭찬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또 칭찬할 때 기뻐요. 그걸 여러분 해야 돼요. 칭찬, 감사, 세 마디. 몇 개? 하루에 세 개. 하루에 딱 세 개밖에 없어. 이건 얼마나 쉬운 숙제야. 하루에 세 개밖에 안 하잖아. 그죠?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 알았죠? 나중에 어른들에게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도 드릴 거예요. 신뢰를 들어서. 알았죠? 자, 이 찬양이 있어.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그래요.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간 숙제 세 개, 하루에 몇 개? 세 개. 뭐 한다? 감사합니다. 칭찬과 감사. 이거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칭찬과 감사. 이번 한 주간 내가 한번 볼 거야. 목사님한테 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메아르쳐 울리는 마치 산처럼 우리가 미워한다고 얘기한다면 산도 우리에게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칭찬과 감사로 만들어져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행 불일치가 아닌 신행 일치, 믿는 바가 행함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일치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과 오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요. 첫 번째,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혀에는 권세가 있다.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혀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혀는요, 우리의 신체의 일부에서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이 힘들면 어디부터 부르트고 나타납니까? 입술, 혀, 그렇죠? 혓방울 돋고 그럽니다. 몸이 피곤하면 거기부터 나타나요. 제일 연약한 곳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입술이에요. 그게 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연약한 것 같은 혀, 이 연약한 것 같은 입술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혀는 인생이라는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뭐예요? 그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바퀴 아닙니까?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서 불을 댕기는 그 수레바퀴를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뭐가 됩니까?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도 오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하기도 싫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좋지 않은 말,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 같은 기쁨을 맛봐요? 지옥 같은 슬픔을 맛봅니까?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 또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꾸는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말을 움직이는 재갈처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그리고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은 씨앗 같은 불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뚝 하고 뽑아버리는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뭘까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가짜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한 말들. 이것을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내용입니다. 중상모략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혀는 그래서
참 무섭지만 길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길들이기도 어려워.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 혀, 이 입술의 말이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훈련되면 어떻게 해요? 잘 훈련됩니다. 우리 그 저기 그 신방 갔을 때도, 이사 신방 갔을 때도 그 쫓고 보세요. 그 저기 식탁에 있는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 그의 본능은 어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아지의 본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본능을 이기고 있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훈련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주인이 안 좋아해. 이걸 아니까 먹고 싶어서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옆에 막. 내가 딸기 먹고 있을 때도 내 얼굴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차마 참 덤비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을 훈련시킵니다. 뱀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삐리리 하면 뱀이 어떻게 돼요? 샥 올라와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도 그러고. 또 태국에는 어떤 게 있어요? 코끼리. 그 덩치 큰, 여러분 코끼리 본 적 있죠? 동물원에서도 한번 봤죠?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엄청난, 그 정말 그 몸무게가 톤 단위 아닙니까? 톤 단위. 그런 그 무지막지한 코끼리가 사람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가슴을 딱 밟고 지나가잖아. 어떻게? 살짝 스쳐가 지나가죠. 그 훈련도 했으니까. 만약에 기분 나빠가지고 잠깐만 툭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갈비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즉사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 앞에 함부로 가지 않잖아요. 무서워서. 그게 코끼리예요. 근데 그 엄청난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훈련이 됩니까? 여러분, 그 코끼리가 애기 때부터, 그 새끼 때부터 묶여있는 조그마한 줄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 줄이 커서는 조그마한 쇠사슬인데도 그거요, 코끼리가 툭 차면 부러집니다. 툭 차면 그 말도 뽑아지고요, 그 쇠사슬 다 끊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 뭐다? 애기 때부터 훈련된 거예요. 애기 때부터 훈련된 거예요. 마치 이런 동물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그렇게 잘 훈련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혀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요, 우리의 말은요, 항상 이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리트머스와 같아요. 무슨 리트머스인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지금 상태에 대한 리트머스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욕설, 비판, 추잡한 말, 비꼬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뭐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입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혀의 놀림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한 번쯤은 뭐 한다? 걸러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삼사일언이라. 뭐예요? 세 번 생각하고 말해라. 근데 이거 세 번 생각하고 말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무사일언이라. 뭐합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옥죄게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느냐 더럽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니 손도 안 씻고 지금 먹고 있잖아 지금. 아니 이런 불결한 이런,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들어 나오는 게 더러운 게 하는 게 뭐예요? 더럽게 하는 게 똥입니까? 예수님 지금 똥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더러운 뭐예요? 입술의 말. 우리의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더럽게 만드는 거죠. 나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우물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더 팔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한 마을을 타겟으로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뭘 했냐면 조사를 했답니다.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147명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조사를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을.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대. 그 결과 학생 중에 한 명과 주민 여섯 명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 140명은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140명이 한 거짓말의 횟수를 세봤더니 예, 한 사람당 1534개더라는 거죠. 평균이 한 주에 많죠? 많죠.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제일 거짓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 다음이 누굴까요? 어린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린이들이랍니다. 어린이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더랍니다. 네.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무한 신뢰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기독교인들도 거짓말 많이 한다. 기독교인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켜. 하나님, 헌금 안 떼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떼먹어. 뭐 이런 거. 그죠? 또, 내가 정말 절대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고 눈 뜨고 어떻게 해? 미워지기 시작해. 우리 거짓말 잘해. 그죠? 거짓말 참 잘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그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하지 말자. 그 기도 안 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더 이상한 거지. 그잖아요. 그건 더 이상한 거지.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해야죠. 구해야죠.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지체를 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있었겠지. 왜 없겠어요? 예, 말은 정말 많이 하고 싶지만 내가 아유 참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총과 칼이 없어도 사람을 죽이게 하고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그렇다면 나도 그래 되받아 치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쌍방간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쌍방간. 사람들이 왜 이토록 우울증에 걸릴까요? 갑자기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뭐 갑자기 우울증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독한 말들, 비참하게 하는 말들, 서럽게 하는 말들, 또 비판하는 말들, 평가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을 갖게끔 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제 간증이에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하게 그 목회하시는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부목사 시절에 같이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어떤 분이 교사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었어요. 좀 거슬려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평가는 비판하는 말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쩌다 지나가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들었는데 자기의 설교에 같이 있진 않은 어떤 그냥 아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장 5층에 올라와 해가지고 5층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 목사님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첫째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만약에 그분 앞에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렇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두 번째,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조금 실수할지라도 그런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충고를 굉장히 깊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먹었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해주면 목사님 저도 그런 실수했으니까 목사님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당연한 사실의 말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있어요. 우리 사실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이랬어. 사실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실의 말은요. 항상 문제를 낳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말. 사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또 이걸 또 빗대가지고 사실의 말을 믿음의 말로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부족한 일이 있어.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의 말이야 어떤 부족한 일인데 내가 믿음으로써 얘기할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라는 걸 빗대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의 말을 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고민해보고 얘기하자. 고민해보고 얘기하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소망을 낳는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화해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용서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또는 슬픔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우는 것에 있어요. 높이는 것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고치는 일에 있지 우리는 해야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뭐를 하자? 칭찬과 감사를 하자는 거죠. 칭찬과 감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얘기 꼭 한 번씩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고 기억을 못하시는 분은 또 얘기해드릴게요. 그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은 유 씨예요. 유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은 여러분들은 모를 대학 출신이에요. 그 부산에 동의대라고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본 대학일 겁니다. 예, 동의대학이라고. 우리는 그 부산에 살 때 그 대학을 똥이 대학이라고 불러요. 똥이 대학이라. 뭐 그러면 이미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예,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 출신이시니까 그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에는 우리나라에 웬만한 자동차 회사에 큰 뭐 이런 것들 그 물건들 있잖아요. 부품들을 다 조달하는 회사예요. 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억을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니까 얼마나 그 사원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스카이는 기본이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유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그 결심을 한 거지. 뭘 결심했냐? 하루에 이분은 이제 우리는 저는 세 번만 하자 이랬는데 이분은 6개. 3개. 세 가지의 칭찬, 세 가지의 감사. 이걸 매일 하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6개를 넣어놔요. 동전 이렇게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6개 딱 넣어놔. 그러다가 하루를 지내면서 이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면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딸랑딸랑 내가 오늘 안 했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꺼내면서 직원 중에 누구에게 아무나 딱 보이는 대로 칭찬해 준답니다. 누구 대리님 대리님을 내가 보면 언제나 진짜 성실하게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 커피 한 잔 드릴게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 또 딱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저분에게 감사해야겠다. 내가 감사 못했지. 그냥 쫓아가가지고
누구누구 양, 아우 내가 너 저번에 그 도와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 아우 내가 이게 어떻게 갚아야 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러면서 칭찬과 감사를 항상 이렇게 3가지, 여섯 개를 매일매일 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퇴근을 하는데 동전이 하나 남아있더래요. 동전이 딱 여기 안에 하나 남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차를 타가지고 운전하게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아 이거 하나 이거 내일 일곱 개 할까 말까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나더래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 진짜 오늘 할 거나 해야지 하고 돌아갔대. 다시 가봤더니 그 대리 누구 한 명이 일하고 있더래요. 아직도. 아니 자네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아니 아 예 과장님 제가 좀 이거 남기는 게 야 너 겁면한 줄 아는데 진짜 너 성실하구나 하면서 그때 딱 칭찬해주고 갔대요. 그러면서 뭐 하나 사주고 갔대. 이분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산에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같은 회사의 한 거기 이제 지부죠.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상한 게 그 유 장로님 그러니까 유 과장이죠 그때는 유 과장님을 다 알더래. 다 알더래요. 아, 유 과장님이 유 과장님이셨어요? 어, 내가 유 과장이니까 유 과장님이지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인사하더래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 큰 회사인데 그 어떻게 다 알지 나를? 다들 알더래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유 과장님 그 저기 어디 부서에 그 누구가 유 과장님이 그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이분이 인기 짱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사되고요. 중국의 공장에 최고 책임자로 갔습니다. 똥이 대 출신인데 자기 밑에 스카이가 줄비에 있어요. 그 친구들. 그 밑에서 같이 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칭찬과 감사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분이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여러분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나?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거는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건데 플랭클린 재단에서 만든 건데 그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이렇게 유명한데 그 플랭클린 플래너를 그러니까 한국의 코리아 지부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 그런 건 빨라. 하여튼 이 돈이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나 이 말. 칭찬과 감사의 동전을 파란 걸 만들었다니까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출까지 했다고요. 이걸 한 세트에 여섯 개 옮기게. 네,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해보자는 거죠. 물론 힘겹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바지에 다 손을 얹고요. 손을 얹고 꼬집으면서 칭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저 인간을 칭찬해야 돼. 주님 하면 칭찬해보세요. 해보자고요. 꼬집으면서 감사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한테 왜 칭찬해? 이러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가 그 칭찬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더라?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는 거죠. 많이도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수준을 우리에게 맞게 딱 줄여가지고 딱 세 개만 했다니까 세 개만 칭찬 감사하십시오. 세 개만. 동전을 준비하세요. 당장 딱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기 그 깍 그 저기 그 카카오톡 있죠 그 모임 거기에다가 딱 동전을 딱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딱 찍으세요. 알았죠? 숙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동전 딱 찍으세요. 호주머니에 딱 넣으시고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네, 아셨죠? 내일 아니에요. 오늘부터 딱 찍어주세요. 찍어서 딱 갖고 계세요.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숙제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제가 인정할게요. 안 하고 있으면 전화할 겁니다. 동전 찍으셔야죠 할 겁니다. 진짜 할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할 겁니다. 이거는 가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할 거예요.
아셨죠? 동전 찍으세요. 진짜로 할 겁니다. 오건사님, 에이 뭐 나한테까지 하겠어? 아닙니다. 할 겁니다. 알았죠? 동전 준비하세요, 오건사님. 다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세요. 아이 뭐 나까지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돼. 그래서 동전을 딱 찍으시고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뭘 칭찬했냐, 뭘 감사했냐, 그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거니까 동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매일매일 찍어서 보내세요. 알았죠? 매일매일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 찍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찍는 거예요. 알았죠? 매일 딱 찍어가지고 세 개를 보내주시면 내가 했다고 믿을게요. 양심 있지. 그것만 찍겠어. 그죠? 네, 설마. 네. 그죠?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까지 다 하셨어. 지금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사인까지 딱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아멘이 약해지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말들이 신행일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연약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사실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이제 칭찬과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을, 세 마디의 말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화해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인내의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